이현직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은 안형진입니다. 12번 김진혁 골키퍼, 3번 박경록, 5번 이용, 7번 이강현, 15번 강신명, 18번 정희찬, 20번 주장 한종우, 21번 윤민호, 29번 이슬찬, 32번 윤민호, 34번 조향기 선수가 선발로 출장합니다. 21번 이승규 골키퍼, 2번 황재훈, 6번 차영환, 8번 주장 양준모, 11번 김슬기, 13번 박경익, 16번 김현중, 17번 정서훈, 18번 임예담, 23번 김주헌, 99번 김민규 선수가 선발로 출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경기에서 이제 4승 1패, 최근에 K3리그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줬던 팀인데 오늘 경기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창원시청 축구단, 우측에 검정색 유니폼이 김포FC입니다.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인데 네. 지금도 좋게 연결됐어요. 안쪽 치고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에요. 넘어졌는데요. 자, 지금 정당한 어깨 싸움이라고 봤습니다.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가 왼쪽으로 사이드라인 연결. 아, 좋은데요? 내줬어요. 선수 들어가고 있어. 직접 슈팅. 공간이 많아요. 오호. 우선 창원시청은 최경동 감독이 어느 정도의 선수들에게 오늘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길게 봤어요. 뒤쪽 공간 침투 들어갑니다. 박스 부근이에요. 정희찬. 정희찬 선수 한 명 앞에 두고 낮게 까주고 골! 오호. 이승규 선수가 제때 나와서 막아냈습니다. 네. 일단은 빠르게 박스 안에서 쇄도하는 움직임까지도 좋았고요. 예. 굴절이 살짝 됐기 때문에 이승규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캐칭 과정이 불안정할 수 있었는데 잡아냈어요. 네, 그대로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 왼쪽 모서리군 슈팅! 아하. 막아냈어요. 자, 세컨 볼은 김포FC. 아직 신이라도 보이면 시도하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 네. 오른쪽이에요. 아, 이겨내고 빠졌어요?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김민규예요. 김민규 페널티 박스 모서리. 자, 오른쪽 김민규. 들어왔습니다. 슛점 안쪽으로. 아, 자, 역시나 김민규 선수의 또 본인의 능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반대쪽에서 세도하면서 끝까지 슬라이딩을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발에 걸리지 않네요. 또 수비하는 입장에서 공이 절... 공 잡았습니다. 네, 차원의 이강현. 압박이 실패했어요. 지금 시도했어요. 야, 이강현 선수가 골키퍼 나온 걸 보고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봤는데요. 창원시청이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조금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승규 골키퍼... 봤는데요? 다시 공 가져왔어요. 창원시청입니다. 박스 모서리 원투패 쏘았어요. 박스 안쪽 슈팅! 다시 세컨볼이었어요. 세컨볼 다시 한번 잡아두고 다시 슈팅! 아하. 수비수 맞고 굴절된 공 나왔습니다. 우측 동료를 봤습니다. 낮게 깔아줬고 내줬어요. 좋아요. 박스 오른쪽 골라인 근처에요. 윤민호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승규 골키퍼의 품 안에 들어갑니다. 골킥 빠르게 처리했어요. 창원시청이 스로인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중앙으로 빠르게 연결. 김현중 앞쪽 연결됐습니다. 박스 지역 김민규 하지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경록 선수 페이크를 가져갔어요. 이번 시즌 우승하자라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우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FC. 하지만 창원시청의 공격. 박수 이겨냈어요. 중거리 슛! 감사합니다. 자, 정말 회심의 슈팅이라고도 보였는데요. 예. 와, 골 괴죠. 그리고 많은 수비 사이에서 우선 힘으로 이겨냈던 그 장면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정서훈 선수가 한번 직접 골대를 노려봤습니다. 여기서 중거리 슈팅. 하지만 아쉽게도 골 툭 뛰어줬어요. 다시 한번 양준모가 뚫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왼쪽 측면이에요. 안쪽에 동료가 있어요. 자, 크로스 뛰어준 거 헤딩.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게 김진혁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아, 우선 양준모 선수의 터치 이후에 크로스까지 정말 너무나도 정확했는데요. 마지막에 임예담의 헤딩. 김진혁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진혁 선수가 골킥을 멀리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김포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전반전 0-0. 일단 득점 없이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빠른 압박한 압박을 좀 펼쳤기 때문에 예. 후반전에서의 체력적인 여파 그리고 실수하는 과정 상당히 줄여야겠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검은색 유니폼이 김포FC,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도해봤습니다만 창원시청이 수비에 막혔고 이번에 오른쪽을 향해 봅니다. 박경로 패스 굴절됐고 그 장면에서 좋은데요? 조향기 직접! 들어갔어요! 조향기 선수의 슈팅 굉장히 날카롭게 구석으로 꽂히면서 상당히 어려운 코스였는데 골망을 가르면 선제골을 만드는 조향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 선수 등록 기간에 조양기 선수가 이제 김포FC에 합류를 했고요. 예. 최전방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줬던 조양기인데 사실 높이를 활용한 공격대는 조양기 선수가 오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로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조양기 선수가 등져놓고 왼발 마무리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갔죠. 아, 등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슈팅을 이어갔었던 조향기였는데 하지만 결과는 골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지금 곧바로 차용환 선수가 역시나 조향기 선수를 맨투맨 마크를 했었는데요. 조향기 선수가 등져놓고 저 가슴 트래핑이 워낙 좋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등진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공을 짤궈놓고 지체 없이 슈팅까지 이어서 골을 만들어냈던 조향기였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스피드와 그리고 힘, 버텨주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아, 그 정면 내줬습니다. 아, 박세한 있어요. 쪽! 박세한 쪽! 슈팅! 골! 창원시청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18번 임예담이었어요. 네. 자, 이른 시간에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실점을 했던 창원시청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것 임예담, 아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또 김민규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 실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창원시청입니다. 아, 저희가 김포FC 선제골 이후에 아, 일단 느린 장면 다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겨내고 그 틈바구니를 꽂아넣었던 임예담의 슈팅. 자, 김민규의 발끝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양준모의 패스를 사실 저 패스를 김슬기 선수가 연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예. 어느 정도의 행운도 따라줬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박스 안에서 임예담의 집중력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수비 공중볼 잡아내고 있는 조향기. 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어드밴티지. 들어가고 있는 정희찬, 박스 모서리 쪽 안쪽. 자, 직접 들어갔어요. 있어요? 정희찬 슈팅! 아~ 벗어났습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났네요. 마지막에 정희찬 선수가 우선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은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브레이킥을 준비하고 있는 송진규, 박스 안 붙여줬고. 자, 있어요. 운동 과정이에요. 골키퍼 펀칭.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골라인 근처. 다시 한번 태클로 끊어내고 있는 창원시청.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격의 흐름은 홈팀인 김포가 조금 더 갖고 있다라고.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낮고 빠른 크로스를 시도했는데요. 아유무 선수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머리에 굉장히 잘 갖다 댔거든요. 골문 근처로 붙일 것이라 상대가 예상을 할 테니까 우리는 그 틈을 노리겠다. 왼쪽에서 상대 수비 두 명이 앞에 있습니다. 박스 안 붙여줬어요. 정면 지역 헤더! 들어갔다! 두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FC! 다시 한번 오늘 경기 멀티골 기록하고 있는 조향기입니다! 네, 야, 역시나 굉장히 높이가 있는 조향기. 오늘 크로스가 조향기의 머리로 오기에는 다소 낮은 감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 종료를 앞둔 시점에 조향기가 헤딩으로 득점까지, 김포FC에 합류한 이후에 곧바로 선발 출전, 그리고 멀티골까지! 머리로 한 골, 발로 한 골! 아, 정말 고정훈 감독 조향기 선수를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조향기 선수 바로 앞쪽에서 헤딩이 클리어가 됐어야 했는데요. 창원시청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실점이었고, 그리고 김포FC의 조향기 선수는 머리를 끊어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창원시청의 소유권 다시 한번 박스 안으로 붙여줬습니다. 아, 높게 떴어요. 아,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이에요. 네. 타쿠마가 이 PK를 얻어낸 것 같은데요. 주심은 정말 단호하게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점프하는 순간 뒤쪽에서 강신명 선수가 타쿠마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페널티킥으로 양 팀의 승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도 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양준모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양준모 슛 들어갔습니다. 양준모의 동점골. 네, 결국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양준모고요. 자, 우선은 굉장히 사실 승부차기가 아니죠. 아, 네, 페널티킥에서 네. 굉장히 저렇게 강하고 왼쪽 사각지대를 바라보면서 강하게 슈팅을 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강심장이네요. 그래도 높게 찬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실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축구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이제
벤치 바로 뒤에는 관중석에 있는 모습이고, 아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김포FC와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양팀 2대2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전반전부터 정말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에서 조양기 선수의 첫 골 이후에 곧바로 임예담의 또 동점골이 나왔고요. 경기 중